10년 만에 나오셨다는데. 네, 10년 엄청, 만에 나왔는데. 네, 엄청 잘하시네. 응, 다 했네. 어저께 충주 집회 마치고 오늘 충주 와서 요즘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또 인건비도 비싸가지고 15만 원이래요. 그래서 농사 지어봐야 아까 농장주 말씀하시는데 남는 것도 없어서 그만두고 싶대. 농촌 현황이 그렇고 쌀도 윤석열이가 양곡관리법을 거부해서 쌀 농사도 지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충주 집회 마치고 자고 오늘 고추밭에서 비닐을 씌우고 풀 뽑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 즐거운 인생이 되죠. 김건희 윤석열은 초조할 거예요. 우리가 여유로우면. 그래? 원래 그러는 거요. 아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 지금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인력이 조달이 안 돼서 농사를 지금 농민들이 다 접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 그 정부에서 애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다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잡아들여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수확철에 마늘이나 양파나 고추나 이런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농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비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료대가 올라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요. 농비가 너무 많아서 안 맞아요. 조금 쉬세요. 네? 힘들면 조금 쉬세요. 눈에 갔어요. 아니 그것도 일이요. 눈에 갔어요? 이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고추대 밑에 있는 이게 벌어진 흙을 따뜻거려주고 있는 풀을 뽑는 거 이거. 이 풀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가지를 치는 거고. 그래서 고추가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따 이놈 크다. 꿀벌 보세요. 네, 하요. 아, 호박꽃 오랜만에 본다. 아니 밑에다가 산발 해가지고 걸어놓는데도 아 농촌에서 아니, 농주를 안 마시면 농부가 아니야. 아 조금 맛다 그럼. 도토리 가루 된 거래. 도토리 전인데 고소해. 맛있어. 이제 건배합시다. 네. 고추 농사에 풍년을 기원합니다. 네. 가자. 아니 고추밭인데 고추 밑에다가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 풀을 뿌리고. 아니 풀은 나도 오랑이는. 여기 오른쪽에 힘을 줄게. 오른쪽에 가야지. 해주려고. 초신님이 무서우니까 윤석열이가 압수수색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오면은 나는 다 주는데 압수수색은 뭐가 궁금해 하는 건데. 네. 우리는 궁금할 게 없어. 다 개방돼가지고 다 내가 말로 이 얘기 하지 않아. 집에 가면 먼지밖에 없잖아. 그럼. 뭐 우리 내 컴퓨터 열어봐야 맨날 내가 뭐 커피 먹다 마는 거, 담배 피고 잔뜩 늘어놓은 거. 아니. 네. 어저께 충주 내려와서 충주 장날 날에 우리가 집회하고 행진도 하고 오늘 오전은 또 충주시 근처 농촌에 와가지고 고추도 좀 가꾸고 풀로 뽑고 그렇게 하고 지금 갑니다.